자,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 와 있고 너무나 대단한 악기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닥터 아소토루 상. 네, 아소토루と言います. 僕は在日の韓国人でございまして、お父さんもお母さんも韓国人。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성공적인 성형외과 의사신데 취미가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그냥 바이올린 연주가 아니고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를 하는 게 취미입니다. 성공って言ったらなんですけど、うまくいったうちの一人です。 이 자리에 아소토의 그 스트라디바리 네 대하고 니폰 바이올린에서 원래 네 대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한 대는 주인이 까다로우셔가지고 오늘 세 대만 모았습니다. 그래서 총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스트라디바리 7대를 모아봤습니다. 이런 아마 전 세계에 어디라도 이런 광경은 볼 수가 없는 특별한 상황인데. 上手になりたくて楽器をいいのを買えば上手になるかと思ってどんどんどんどん探すんだけどいつかこういうのをかっこよく弾けたらよりかっこいいじゃないですか。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Younger one first. Younger one first. Okay. Then Madame Charpentier. Charpentier. Madame Charpentier. 1682년에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이거. 그게 제일 싼 겁니다. 이게 누구 거예요? 그럼 아소 선생님. 이거는 아소 선생님. 네. 가장 気に入って使ってる. What's the reason for it? なんか高いやつもあるんですけど、音色がすごく気に入ってます。 Okay, I'll try. これマダムシャルバンティ。굉장히 화려하고 bright 반응이 빠른 그런 악기네요. I like it. So next one. Next one is a Kebliak. This is made in 1698. 스트라디바리의 그 전성기인 황금 시대를 1700년에서 1725년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악기는 그 시대의 2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악기고요. 코가 호소이. 조금 long 파다는. 그렇습니다. A little bit longer. 긴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이거 누구 악기인 거예요, 지금? 와우, wonderful. Sounding like a little bit del jazz. 훨씬 더 파워풀하고 약간 어두운데 but it sounds a bit husky. 다 같은 스트라디인데 제일 낮은 가격, 제일 높은 가격대 사운드의 퀄리티가 다른지. 더 비싼 거라서 소리가 더 잘 나오고 싼 거라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가격과 상관없이 그 연주하는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적성에 의해 맞아 떨어져야 되고 궁합이 맞아야 돼 한마디로. 활은 혹시 어떤 활인지? 이 활은 프랑스와 뚝트 활의 스트라디바리 The top of the top. 수천 수만 대의 활을 봤는데 이렇게 좋은 활은 본 적이 없습니다. How much is it? 한 50만 불 정도. 활이 아무리 좋아도 악기하고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마키스. 마키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1702년 산 황금 시대 골든 페리어드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It's also about 8 to 10 million.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5억 정도 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Can I adjust the bridge? Oh yeah. Okay. 이 브릿지가 줄을 자꾸 맞추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잘못하면 그게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러지면 악기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똑바로 직각으로 서 있게. 다른 카테고리. Another class.
The overtone is fantastic. Ringing inside. 굉장히 울림이 좋고 그 오버톤이라는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So this one is 1704 BOT 145 yeah. Only 이 BOT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아마 프리미엄이 좀 붙는 This one is 1705 Hot 이것도 한 Yeah, around 10 Yeah Only And this one is San Lorenzo라는 거의 300억에 육박하고 yeah. 아마 조만간 300억 될 것 같네요. 그래 있고 내 우치는 빌을 가해를. 이유가 혹시? This is the biggest model. There are G and PG. P P means primo. G means grande. So primo, primo grande, grande. Grande is the biggest one. And this is the only one. It's grande. These are PG or P. ここから行ったけど、まあこれは一番新しいやつだけど。That's the really the latest, yeah, 1736, so which is 2 years before he died. 스타일이 좀 틀립니다. 이 악기는 약간 과르네리 같이 좀 변했고 스타일이. 아메리카노 고교악단의 사람이 50년 가 100년 ぐらい 前に 연설旅行가 뭔가 있다 時に 뭔가 弾いてた 人のが あまりにも いい 音だったから 鑑定したら ストラディヴァリウス だった みたいな そんな 夢のような 話が ついてて ほんまかな? と思いながら いい 악기는 무슨 이유에선지 500만 불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I'm ready to take it home. Yeah, okay. 어쩌다 다 만나시게 된 거예요? 바이올린의 이 모노 모토메다라 아따 뜻가지였어요. 常に이 바이올린을 찾아している 人. 저는 소타사의 아버지 문에유키 나카사와사하고 원래 한 17년 전부터 많은 교류를 했고 그리고 어머니 키미코사하고 같이 연주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초청 여러 번 초청해서 투어도 하고 재밌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아소상하고 같이 하려고. 내가 이번에 차이콥스키 협연한 악기인데 아소상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요. 오. 아소상하고 같이 하려고 結局はやっぱりプロが使うもんですよね 楽器はもういいけど やっぱり自分が上手にならなきゃっていう気持ちですよね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만 골라주시면 정하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まあ私はその楽器の専門家として選ぶならまあこのサンローレンゾ サンローレンゾを한 3년 동안 한 사람이 계속해서 소리를 끌어내면 아마 정말 최종상 Understand? Yes! Yes! 다 좋아요 근데 너무 캐릭터가 다 틀려서 이게 뭐였죠? This That's one. the oldest one. That's the oldest that Aso-san's collection. Ah, yeah, right. 1736. 나는 이게 제일 좋았어. 캐릭터가 좀 비슷해서. 소네. It's same character. Yeah. 僕はこういうなんか初期のバイオリンが好きですね。マダムシャルバンティが今気に入って弾いてます. 자, 오늘 어마무시한 악기를 소타상하고 아소상 덕분에 한꺼번에 놓고 이렇게 찍을 수 있었는데 동시에 이렇게 비교하고 뭐 분석하고 재밌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두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타. 그래와뭐 해외에도 뭐 こんな 光景ないです.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 그렇습니다. 아마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수가 그나라의 국력을 示している 것 같습니다. 한국에 몇 번, 일본에 몇 번. 삼성이 많이 갖고 있어요. 삼성은? 삼성? 두 스트라이드 원 과르네리. 오케이. LG. Don't think so. 極東の日本と韓国にもね、こんだけストラディバリウスが集まってきたっていうことは、いい状況になってるってことなんじゃないですかね。
아 선생님 앞으로 더 살 계획 있으신지? 가야나이です. 병원이 가다보이되시면 아니 그러다가 네에 대해 샀잖아요. 한 대 사고 안 샀는지 그만. 두 대 사고 그만. 마이카이 유테마스케도. 덕분에 이런 멋진 장면이 연출이 돼서 라스트 픽처. 라스트 픽처. 그래 돈도있다고. 사토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닥터 아소토루 댁에 와서 여러 가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레슨 받는 촬영을 진행 중입니다.